이거 뭐예요, 이거?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아, 네. 방금 전에 이제 E클래스 찍고 왔잖아요, 신형. 네네. 그리고 바로 우리 또 G80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러 왔거든요. 네. 이 차가 왜 저한테 중요한 차냐면요. 네. 제가 2019년도에 원래 G80을 타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운동 유튜버로 시작을 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그때 타고 있던 G80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동차 유튜버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그 이메일도 보니까 제네시스 땡땡땡 뭐 이런 거던데. 맞아요. 제가 또 이메일 아이디가 또 제네시스거든요. 그만큼 제네시스가 저한테 특별한 차고, 사실 옛날에는요 이 차 이름이 제네시스였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G80이라는 차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의 제네시스의 얘가 그냥 중심인 차라고 보면 돼요. 얘 하나 뿌리를 두고 가지들이 뻗쳐서 GV80, G90, G70 다 나오는 거거든요. G80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보고 이 클래스랑 과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비교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일단 요 차 같은 경우는 3.5에다가 거의 풀옵션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거의 이제 뭐 9천만 원 돈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탔던 E300의 AMG 라인이 9,390만 원이었잖아요. 네. 제가 과거 G80 스포츠 오너로서 이 차를 타보고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 독삼사랑 얘랑 비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제대로 봐주십시오. 갑니다. 일단 호피디님이 자꾸 인상이 둥글둥글해졌다고. 그러니까 차가 좀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 왜냐면요 일단 요 크레스트 있잖아요. 네. 요쪽 형상들이요 다 요런 데가 뭉뚱뭉툭해졌어요. 그런데 요런 데를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차가 전체적으로 살짝 귀요미 스타일로 앞에 그릴이 다 이중 메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다 두 줄, 요번 제네시스 철학이 다 두 줄이더라고요. 올리 두 줄. 살짝 요 밑에 보시면은 얘가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아, 입이. 아, 입이 그냥 맥이 가오리 같이 웃고 있잖아. 이렇게 환하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요. 근데 더 대박은요. MLA 방식 헤드라이트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네. 웰컴주 한 잔 마셔. 웰컴주. MLA 들어온 거 봤어요? 이야, 이게 불빛 하나하나 보이죠? 이 작은 전구들. 다른 차가 나타나면은 시야를 내려서 비춰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 멀리 비춰주고. 이번 제네시스들이 왜 이렇게 이를 갈고 나왔나. 사실 디자인으로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요 새롭게 변한 이 기호세 마크 아시죠? 매트해졌잖아요. 두꺼움이 다 사라지고. 알게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더 커지고 얇아졌어요. 동급 중에 그래도 차 길이 좀 제일 길어 보이지 않나요? 뭐 바뀐 게 있나요? 힐. 아, 휠. 네. 아, 요 휠이 이제 새롭게 좀 디자인이 돼서 나온 건데. 아, 그러네. 20인치 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로 가면은 기존에 있던 그 휠이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새롭게 디자인이래. 아까도 했지만 얘네 다 두 줄. 저번 GV80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4P 모노블록 브레이크 있죠. 이게 네.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두 줄, 두 줄, 두 줄. 이게 계속 보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두 줄이 이어져요. 여기 가니시 두 줄 이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후면에서 두 줄까지 딱 이어지는 거. 이 정도면은 얘네 자대고 해야 돼, 자대고. 야, 야, 나중에 저기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 큰 한 띠로? 여기까지요? 아니, 그럼 거의 아무도 안 사겠는데요? 야, 야, 이 고급집이 장난 아니죠? 되게 화사하네요. 아까 벤츠 같은 경우는 뭔가 화려함이었잖아요. 네. 화려하진 않지만 중후하면서 얌전한 또 멋이 있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앰비언트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네. 가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의 다 이제 우리는 무드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아, 무드 조명에서 좀 은은하게. 네. 그리고 각종 수납함이 있는데도 이제 조명이 좀 비춰주면서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제네시스부터는 정말 한국의 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벤츠랑 싸우려고 일단 베이지 시트 넣어준 거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가 나파가 죽이거든요. 네. 최고급에만 들어가는 거. 여기 그래서 무조건 옵션 추천할 때 디자인 셀렉션 2 옵션 넣어야 돼요. 300만 원짜리.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치 멋있는 시트로 바뀌게 되고, 또 필수 옵션 하나. 이제 뭐예요? 제네시스에서 무조건 뱅앤올 옵션을 넣어주는데, 이게 19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이제 음질은 되게 좋은데, 얘를 넣어주면은 액티브 로드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이따 운전할 때 보여줄 건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 있죠? 네. 그런 걸 반대 저주파로 해가지고 다 막아주는 거예요. 노면에 소음이 좀 안 들리게끔. 근데 이거는 네. 소프트 클로징 이런 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예 무시해요. 얘는요. 네. 그 사람들이 진짜로 G90 왜 사, G80 사지라는 말을 들으래요. 야, 됐다. 아, 왜 마음 졸이게 만들어. 이거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이거 넣어야 되거든요. 또 190만 원짜리. 이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요 시트 밑에 이거 펴놓고 왔거든요. 이거 허벅지 이거 네. 에르고모션 시트라 그래서 네. 여기부터 요 허벅지 조절 그리고 요쪽에 요추 조절이랑 이런까지 다 돼요. 앞뒤 조절까지. 솔직히 안 넣어도 되는데 이왕 많이 내 고급차처럼 탈 거면은 넣어주는 게 좋죠. 아, 일단 뒷모습은 뭐 크게 변한 게 못 느끼겠죠. 요쪽이 원래 배기구가 있던 자리인데 네. 이제는 크레스트 형상의 모양으로만 이렇게 문양으로만 들어가요 이제는. 네. 뭔가 전기차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이게 또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560만원짜리 G80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은 네. 이쪽에 이제 실제 배기구가 생기고 이쪽이 좀 더 날카롭게 변하고 이런 데 크롬들 있죠. 네. 크롬들이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변하면서 정말 좀 스포티해지는 거죠. 앞모습도 아예 바뀌거든요. G90 살려는 사람들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진짜 G80 사도 되겠나라는 얘기를 듣는 게, 일단 독삼사에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제일 마음에 들고요. 진짜 깊지 않나요? 이 트렁크를 닫을 때
이렇게 엘레강스 해줘야지. 아. 뒷좌석 보면 더 난리 나거든요. 야, 저 모니터 뭐야 이거. 자, 공간적인 거는 아까 이 클래스도 상당히 시트도 길고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얘도 진짜 시트가 굉장히 길고 공간이라 이런 게 내가 플래그십에 타 있는 느낌 들잖아요. 도시락이 없었어. 에이, 그럼 뭐 그냥 인절미 내려오겠지. 코타이식이 내려오는 거죠. 와, 뒷좌석이 이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데 좀 버튼도 좀 있고 이런데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고 여기서 뒷좌석 조절 다 하고 수납함 있고 여기에 무선 충전하고 이게 이제 뒷좌석 컴포트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플러 패키지 되잖아요. 네. 2열 컴포트 옵션이 저절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요. 컵홀더까지 싹 이렇게. 아, 이것도 괜찮다. 네, 3존이라 그래서 네. 하나, 둘, 여기 총 3개. 뒤에서도 조절이 가능한. 야, G80에 베개를 넣어줘? 베개를 넣어줘.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뒷좌석 열선 통풍이라든지 뒷좌석 이렇게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 있죠? 네. 나는 G80 타지만 뭐 회장님처럼 타는 이 느낌. 그리고 아까 그 3열 공조 시스템까지 해서 그 2열 컴포트라고 해서 요거 이제 270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에요. 난 뒷좌석에 사람 안 태운다 하면 굳이 이 옵션 안 넣고. 네, 호피디님 같이 풀옵션 좌들 있잖아요. 풀옵션 좌. 아, 그쵸. 무조건 넣잖아요. 네. 뒤에 앉을 일이 없어도. 없어도 넣어야 돼. 네, 그렇죠. 저 같으면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이 옵션을 넣을 것 같아요. 이게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거든요. 제 차 같이 멍텅구리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자. 터치도 있고요. 여기 리모컨도 있어요. 그냥 TV를 달아놓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은 야, 화면이 근데 진짜 크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거 다 싸제로 달아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이제 핸드폰 안 보고 이걸로 볼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운전한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운전석은 꺼져요. P에서 D나 R을 놓는 순간 꺼져요. 영상이. 근데 얘는 투명 사람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제일 편한 거 아시죠? 여기 조절 있으면은 막 어디 들어가는 게 귀찮잖아요. 아, 그쵸. 이거 솔직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시야에 딱 맞춰. 기대. 리모컨이 있어. 우선 지금 우리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탔어요? 리모컨에 유튜브랑 넷플릭스 한 번에 가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TV에서 나올 법한 리모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운전석에 타자마자 뭐가 제일 많이 변했는지 보이시죠? 일단은 이 화면 27인치예요. 이게 27인치나 돼요? 네, 여기 27인치 화면으로 통합형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GV80 때 좀 많이 봐서 디자인은 익숙할 거예요. 이제 모든 차들이 이제 좀 다 이렇게 통일성 있게 나오거든요. 뭔가 원래는 화면이 하나로 좀 이어진 듯한 이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딱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와이드하게 꺾이거나 이런 게 커브드가 아니고 그냥 완전 일자로 OLED로 해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유튜브랑 TV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유튜브도 여기서 이제 바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가 요거를 자 이제 출발해볼까? 뒤로 돌려. 어때요? 바로 꺼지죠? 이게 정차할 때는 네. 화면이 나오는데 주행하자마자 바로 그냥 꺼지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계속 이 영상을 보고 싶다 하면은 뒷좌석은 이러고 간다고 안 꺼지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빌트인 캠 2 네. 옵션을 넣으면은 네.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거든요. 아, 실사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막 네. 보기도 힘들고. 근데 요 G80은 얘가 좀 뭔가 직관적이어서 볼만하더라고요. 계속 내 앞에 화살표를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어디서 꺾어라 이게 좀 잘 나와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옵션을 웬만하면 넣으시고 파퓰러 패키지에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는 좀 기본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3D로. 3D로 이제 내 차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내부 보기. 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다. 네. 근데 요거 기능을 막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한 번씩 옆에 탔을 때 차 자랑하고 싶을 때 있죠. 네.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HUD 영상 조정. 이런 식으로 높이도 가능하고 여기서 내가 보기 싫은 건 또 안 봐도 되니까요. 여기서 또 뭐 시트, 차량 설정. 여기서 드라이브 편하네. 모드. 여기 한 방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형으로 만들어 놨네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실내 무드 조명.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이렇게 벤츠 같이 64가지가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게 보면 여기 더 있는데요? 이게 64가지 같은데요? 이거요? 대충 지금 초스피드로 세봤는데 10개씩 6개로 끊어가다 64가지 되겠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음악을 틀어도 이런 걸 틀어요 갑자기. 우리 시대 때 나이트 음악을. 근데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요 내가 좀 더 웅장하게 듣고 싶다. 네. 여기에 뱅앤올룹슨 서라운드 모드가 있거든요. 야 이거 된다. 서라운드 웅웅웅웅 퍼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E클래스 때 같이 등에서 때려주고 이건 없네요. 그래도 음악은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거 선루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네. 파노라믹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근데 얘는 이제 좀 하나의 통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고차 감가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선루프 옵션을 넣으세요. 맞아요. 웬만하면 있는 걸 다 찾거든요. 요 검은 바가 없다면 진짜 하나의 통 유리같이 좀 돼 있는데 요게 개방감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개씩 열리는 것보다. 그렇죠. 네. 저도 집에 있는 GV80이 요 바닐라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은근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속 닦아주면 되고 생각보다 이런 데 때가 많이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색이 진짜 화려하고 뭐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제 이런 발판 같은 경우는 좀 싸제로라든지 아니면 딴 걸로 바꿔주는 게 좀 아쉽네요. 나중에 더러워질 것 같거든요. 많이 많이 더럽죠. 네. 핸들 모양 바뀐 거 좀 어떤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전 디자인을 잘 몰라서 아 이게 진짜 좀 멋들어지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포츠 모델로 선택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D컷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다 바뀌었는데 이게 진짜 만져보잖아요. 그럼 진짜 이 나무의 느낌. 어 그러네. 네. 실제 원목의 느낌. 나무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근데 이게 이 원목의 느낌을 내도록 바뀌어줬고 이쪽 통화 컨트롤러라든지 이쪽 기어 노브가 이제 좀 살짝 이제 크리스탈. 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좀 많이 다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터치감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눌렀을 때 살짝 햅틱 느낌이 나면서 반응도 오나요? 네. 내가 이 버튼을 느껴면 뚝 이런 소리 있죠. 뚝. 어 난다. 뚝. 이런 걸로 내가 버튼을 눌렀구나 안 눌렀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온도 조절하는 건 이런 이제 노브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컵홀더랑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이 이런 데 있어야죠.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네. 보이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핸드폰이 다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문을 닫으면 충전이 되더라고요. 문을 열면 충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UV시라고 아시죠? 살균. 이제 손 올려놓고. 아 진짜요? 이쪽에 이제 C타입 이제 포트 꽂고 이제 이런 데가 다 있고요. 야, 홈이 깊진 않네요. 네네. 잠깐 쉬었다 갈래요? 아이씨 비 오는 날? 숨만 잡을게요. 비 오가 오니까 비 오는 하루 투제. 야 이거 좋다. 어? 이제 서라운드로 바꿨거든요. 어때요? 뒤에서도 들리죠? 머리 뒤에서도. 야 네. 괜찮다. 괜찮아요? 네. 집에 가기 싫다. 아 결혼식, 장례식에 아 경기도 안 좋은데 경조사비 장난 아니네. 어떻게 제가 좀 땡겨드려요? 에? 어떻게? 일단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것부터 바꿉시다.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고요.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 내고도 돈이 남네. 쓰던 요금 그대로에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정당 18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첨 한번 노려보세요. 이것도 이중 접합률인가요? 조용하네. 3.5 같은 면은 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서스펜션도 이렇게 다 부드럽게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좀 타봤거든요. 네. 그래도 에어서스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거보다 좀 더 이렇게 좌우 롤링이나 이런 것도 잘 잡아주는데 좀 더 단단해진 느낌?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한번 넣어보면 살짝 단단한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렇죠? 좀 단단한 느낌이 나죠? 좀 딱딱한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BMW가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벤츠의 E클래스는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이 G80이 오히려 좀 단단해지고 좀 더 스포티해진 느낌? 이게 보이면서요. 이게 생각보다 보기 편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증강현실은 솔직히 폼으로 달아놓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얘는 폼이 아니고요. 진짜 아까 내비를 켜고 달리는데 정확히 언제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해주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옵션이 들어갔잖아요. 네. 액티브 로드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 이런 걸 다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서 근데 이 차가 원래 조용해서 그것 때문에 더 괜찮아진 건지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G80을 탈 때 사실 어떤 걸 기대하면서 타요? 스포티하게 지려 밟고 막 이런 거 기대하면서 타지 않잖아요. 네. 이 차는 원래 마력이 동급 차들보다 기본적으로 높아요. 얘는 3.5라서 380마력이고 아까 우리가 탔던 E300이라든지 그리고 5시리즈만 봐도 다 4기통이란 말이에요. 4기통짜리들 그 200 몇십 마력대고 얘는 2.5가면 304마력이에요. 그렇다고 그 차들보다 얘가 좀 빠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력대에서 주는 이런 좀 풍부하게 뒤에서 안정감 있게 밀어주는 이 느낌 있잖아요. 요거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열선 하긴 뭐 열선이 다 들어오긴 하는데 따뜻하네 정말. 지금 엉덩이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GV80 때도 얘기했지만 네. 요쪽도 지금 뜨끈뜨끈해요. 거기도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런 데가 되게 아쉬웠거든요. 예전 모델은 요런 게 이제 새롭게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울에 솔직히 팔도 따뜻해야 되거든요. 등이나 엉덩이 빼고도.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진짜 독일 차들이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드 변경을 한번 해서 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즐겨볼게요.
확실히 이 G80은 달리는 차가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밟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차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네. 시원하게 없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진짜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옵션 중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라고 있거든요. 네. 200만 원짜리 그걸 넣어야 이제 좀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고속도로에서 그 HDA2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다 즐길 수가 있는데 부산차가 좀 옵션이 되게 좋다는 걸 느낀 게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아 얘가 그 차선을 읽고 가고 핸들 조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해주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U턴을 해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서 그냥 3차선 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플래그십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3차선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켜서 가볼게요. 네. 딱딱딱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직접 감지형이어가지고요. 네. 핸들을 잡으라고 할 때 손만 가볍게 대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자꾸 흔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차선 변경을 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깜빡깜빡깜빡깜빡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원래 차선 변경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깜빡깜빡깜빡깜빡 아예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안 되네. 네. 고속도로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 이거 잘 쓰지 않는 기능이라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핸들이나 잡으래요. 네. 야, 근데 이게 네. 27인치 그 모니터다 보니까 일체감이 딱 있어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화면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아무리 넓어도 딱 정확히 갈려 있잖아요. 네. 얘는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이 딱 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길이 나오는데 터치는 아니죠 그쪽은. 네, 이쪽은 아니죠. 이쪽까지만. 근데 뭔가 여기 그냥 그대로 이어진 느낌. 역시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에요. 제네시스의 최대 단점이 뭐겠어요? 연비? 똥 같은 연비. 네, G80도 마찬가지로 GV80 정도로 안 나오진 않지만 얘도 정말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다. 그러면 라이벌 차 4기통들이 정말 이거보단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E클래스 많은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S클래스를 왜 사? E클래스 사면 되는데 막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너무 막 하극상 같이 잘 나왔다 해서 근데 아까 실제로 보면 S클래스한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낮은 급이라는 게 보이는데 요 G80은 좀 얘기가 전 다르다고 봐요. 진짜 요 에어서스 있는 승차감 요거 하나만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빠지는 게 없거든요. 호피디님 같은 경우는 진짜 딱 1억을 쓸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서 좀 더 할부 끊어서 무리해서 G90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돈 천 남기고 요거 한 9천 짜리 G80 살 것 같아요? G80? 왜냐면 이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옵션이라든지 편의사항은 전혀 G90한테 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단한 승차감 요거 하나만은 이제 G90한테는 이제 상대가 좀 안 되고 그래도 저 같아도 1억을 써야 된다면 저도 G80 살 것 같아요. G80 또 예전에 제가 탔던 그 차를 한번 타봤는데 일단은 이제 O시리즈 그다음에 E클래스 이렇게 G80 현재 3파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우리 호피디님이 계약한 네. 그 520i M패키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 또 1,000만 원 하잖아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한 가격 6,300만 원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 차만 해도 지금 풀옵션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 8,000대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뽑고 아까 E클래스 같은 경우도 E300 AMG 라인만 가도 9,390만 원이에요. 네. 그 가격 차이가 O시리즈랑 확 벌어져 버렸어요. 가성비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O시리즈로 좀 많이 갈 것 같고 지금 우리처럼 좀 승차감이라든지 디자인, 뭐 실내 화려함, 옵션 다 생각하면 G80하고 지금 E클래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G80을 솔직히 얘기하면 저 살짝 허리에 느낌 오거든요. 저 살짝 단단함 때문에 허리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와 이거 생각하면 딱 진짜 G90이 또 답이긴 하네요. 이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요 세 차종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G80도 한번 시승해보고 E클래스도 한번 시승해보고 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E클래스 시승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를 타고 확실하게 이거 사십시오!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